자, 여기서 지금 앞에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데 지금은 제목이 좀 다릅니다. 이제 머신러닝 영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석하고 머신러닝은 다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마이닝 통계가 있잖아요. 전형적인 데이터 마이닝 통계 과목이 있는데 머신러닝으로 가게 되면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따로 설명을 안 드렸죠, 제가? 분석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통계나 데이터 마이닝에서 다 나왔던 겁니다. 사실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전혀 없습니다. 머신러닝은 뭐가 틀리냐면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이 바로 서비스가 틀립니다. 네. 어떤 웹이나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분석만 했다로 하게 되면 그냥 분석 기법으로 활용했고 나는 통계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아니면 데이터 마이닝에 있던 기법들을 사용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까지 가야지만 사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쪽 영역, 지금 머신러닝 영역에서는 유리한 회사들이 얻을까요? 구글이나 예, 왓슨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B2C가 돼버리고요. 가장 유리한 건 이제 B2B가 되고요. B2C를 하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유리하겠죠. B2C를 하는, 고객 대상으로 하는. 네. 이제 예를 들면 이미지 처리를 예를 들면 구글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구글에다 드라이브에다 올리잖아요. 맞죠? 구글에다가 올리게 되면 그 이미지가 뭔지 설명을 다 해주고 하죠. 네. 그렇지만 왓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IBM을 쓸 수는 없잖아요. 맞죠?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여러분이 한 번도 그 서비스를 본 적이 없죠. 그렇지만 왓슨은 어디에 활용되냐면 우리 길병원처럼. 맞죠? 네. 길병원인가요? 네. 맞죠? 길병원은 우리가 직접 눈에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환자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는 건 아니고 누가 보죠? 거기는 의사분들이 보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찍은 거를 가지고 왓슨이 분석을 해서 의사들한테 이 사람은 무슨 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맞죠? 판단은 누가 해요? 의사들이 판단하지만 의사들이 판단하는데 이제 그게 그 정확도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람이 컨디션이 있잖아요. 맞죠? 어떨 때는 굉장히 잘 찾아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약간 좀 뭐 바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컴퓨터는 항상 동일한 결과를 주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미리 확률적으로 알려주면 확률이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의사들이 더 집중해서 보겠죠. 높다니까. 그리고 물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딱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죠. 맞죠? 그게 다시 누구한테 학습이 돼요? 왓슨한테 다시 학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했지만 틀린 거가 더 중요한 정보예요. 맞죠? 우리가 오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어떤 머신러닝 단계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앞에는 보면 아이고 결과 내고 끝났잖아요. 맞죠?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어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난 건 시작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고 결과 나와서 보고서 쓰고 끝이죠. 맞죠? 이게 일반적인 과거의 단계였다면 지금 단계는 한 단계 더 가서 서비스로 계속 이제 유지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처음에 여기 획득하고 데이터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모델 학습시키죠. 이제 학습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가 잘 나오면 서비스 단계로 가게 돼요. 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 보면 최적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적화 부분. 보통 우리가 A/B 테스트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A/B 테스트는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과거보다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s is 하고 과거에는 어땠는데 우리가 to be 우리가 이제 이번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고도화를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미래는 어떨 것이다 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A가 있죠. 현재. 그 다음 프로젝트 하면 B가 있죠. 그래서 A/B 테스트예요.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모델과 그 다음 새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더 정확할 것 같다. 라고 하게 되면 한동안은 과거의 모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델과 새로 만든 모델을 두 개를 동시에 돌립니다. 예. 그럼 사용자는 잘 모르잖아요. 맞죠?
어떤 사용자는 A 모델을 그대로 쓰고 있고 어떤 사용자는 시범적으로 B 모델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결과를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좋은지. 그래서 새로운 모델, B 모델이 더 안 좋다 그러면 걔는 실패, 맞죠? 사라져버리고 또 새로운 모델 계속 만들어가지고 어느 순간 B 모델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검증이 끝났으니까 A 모델이 B 모델로 대체되는 거죠. 또 그게 이제 B 모델은 다시 A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모델 계속 B 모델을 계속 만들어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서비스를 고도화시켜 나가는, 정확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단계로 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되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런 머신러닝 프로세스는 서비스와 최적화 부분을 더 추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학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학습하는 거와 다시 똑같은 거를 중학교 때 학습하는 거와 고등학교, 대학교 다르잖아요, 맞죠? 우리 똑같은 예를 들면 뭐 고등학교 때 우리가 미분 적분을 푸는데 저는 대학에 딱 와서 보니까 미분 적분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봤던 거 다른 거죠, 맞죠? 그냥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푸는 건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푸는 건 똑같지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있으니까, 네. 현재 나는 요 정도밖에 못 학습하는 상황이고 나중에 커진다 그러면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거죠. 스스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게 바로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